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 토종인의 사장님께서 바이솔 멋진 작품을 만드신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와, 보기에도 정말 어마무시하죠? 대형 화산석 화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들을 심고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와! 심으시는 게 이게 뭐예요? 아,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이제 그 보통 생명토를 쓰잖아요. 네. 생명토를 근데 가정에서 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네. 이제 좀 배합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요거는 넬숄이라는 점성이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붙이시면 이 안에 영양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점성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점성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가정에서 반죽해가지고 이걸로 생명토 대신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생명토는 들어봤는데, 아, 이게 내숄 흙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내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요. 제가 이게 지금 하강암 요렇게 예쁜 돌인데 요걸 하니까 사실 돌 모양이 안 보이는데 그냥 얘한테 양보하기로 했어요. 아, 요 밑에 이거 화산석. 네. 자연 화산석이에요, 이게? 예, 예. 하강암이라고. 하강암. 예. 제가 네일숄을 하실 때는요, 흙이 두꺼워야 되는 것도 있고, 흙이 또 안 두꺼워도 돼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 생명토 갖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얼굴 큰 애들 안 띄고 바로 다 지금 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삼색 바이솔 큰 아이예요. 지금. 아, 지금 요거 두 개 심어 놓은 게 삼색? 세 개. 얘도 삼색이에요? 예, 예. 아,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포토. 이 포토 엄청 크죠? 와, 네, 이 굉장히 큰 포토에 있는 큰 아이예요. 완전히 제 얼굴만 해요, 정말. 네, 네, 그쵸. 아니, 근데, 선생님, 요게 네. 얘랑 얘랑 왜 좀 달라 보여서. 물이 조금 이제 들어서 묵으면, 묵고 얘는 지금 만져보세요. 딱딱해요. 아, 진짜 딱딱하다. 얼굴이 색이 나오죠. 네. 삼색이 세 가지 색이 같이 네. 공존한다 그래서 삼색인 것 같아요. 네. 바이솔들이 이제서부터 색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환상이잖아요. 네. 너무 너무 이뻐요. 아까 지난번에 심었던 아이들 보니까 네. 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구멍을 내서 뿌리를 잡아주면 돼요. 흙이 받쳐서 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멍 이렇게 자리를 네. 만들어 놓고 구멍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위 위에서 흙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높게 안 싸셔도 돼요. 뿌리만 잡으면 되고 충분히 영양덩어리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흙처럼 이렇게 흙이 이것도 이제 제 흙하고 마사하고 맞춘 거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 흙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리고 요 위에는 마사로 덮은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흙이 마사가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고 뿌리가 깊어도 되는데 네. 얘는 지금 바위에 심는 거니까 네. 뿌리가 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짤막하게 잘라주시고 이 네일숄이 영양 덩어리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흙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지만 충분히 얘네들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심어주시면 좋아요. 집에서 응용해 보시라고. 이게 생명토는 수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섞어져서 나와 있는 거고요. 아. 반죽이 점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이제 조금 굳으면 점성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요. 네. 근데 안에 영양은 다 들어있어요. 흙 반죽하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아, 요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아, 네. 이건 뭐 딱 결론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되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질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질게 해서 애들이 수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 저기 봉지에 보면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요 흙 속에다가. 나중에 네. 이게 시간이 가면 물을 언젠가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바짝 마르면 네. 얘가 색은 더 예쁘게 될 거고 네. 수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바짝 말랐을 때 물 한 번씩 줘도요 흙이 안 흘러내려요. 아 그냥 그럼 예. 얘 자체가 그냥 예. 물을 흡수해버리나 보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미 저는 물을 주고 반죽을 했지만 네. 처음에는 물을 주고 반죽을 했지만 수분이 날아가면 얘가 딱딱하게 굳잖아요. 네. 그러면 굳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싹 줘도 얘가 수분을 먹는다고. 아, 이해됐어요. 네. 우와, 지금 이 아이들이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만 심으신 거예요? 네. 자생종들이고요. 요거는 조배된 거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토종이에요. 그래서 삼색 바이솔, 그 다음에, 델라스, 그 다음에 왕거미 바이솔. 세 가지예요? 네. 진짜 예쁘다. 자, 이제 돌판 위에 있는 거 작품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밑에 네. 요 아이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차곡차곡 심을 건데 네. 여러분 어떤 거 심을까요?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 심으세요. 제 마음대로요. 네. 알겠어요. 네. 사장님 마음대로 심으세요 했지만 와 제가 핍핀 강조를 했답니다. 예쁘다고. 와 자연석 아래로 핍핀 정말 하나 된 모습 너무 멋집니다.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이 작품 어떻게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와 멋져요. 네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심겨진 아이가 요 아이는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초이스, 그 다음에 호랑이 발톱. 와 호랑이 발톱 진짜 멋있는데요. 와 또 한쪽에 호랑이 발톱 이렇게 물이 지어 있네요. 와우 와 함성이 어떻게 안 나와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아직 이거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미완성인데도 야 정말 저 기대했지만 와 기대 이상으로 정말 멋진 바이솔 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죠. 와 저건 또 뭐예요? 저 뒤에 오늘 새로 데려온 달개비 아이를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와 엄지척. 자 이제 완성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먼지도 털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어때요? 굉장하죠? 멋진 바이솔 공원이 완성되었답니다. 와 지금까지 토동 사장님 어마무시한 화분에다 또 자연석에다가 넬솔 흙으로 이렇게 달기를 심었습니다. 아, 요 예쁜 아이들 보이시죠? 요 아이는 한 여름에 토동 사장님이 생명토에다 심은 아이예요. 아,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뽐내면서 저는 이런 색깔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 정말 너무 행복하죠? 요 아이는 아플로그 불러준 데요. 정말 예쁘게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오묘하면서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정말 예뻐요. 우리 고은님들 이 바이솔은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고 많이들 심고 계신답니다. 오늘 토동 사장님도 심으신 아이들은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고 잘 이겨내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내년 봄에 추위를 잘 이겨내고 내년 봄에 또 어떤 색으로 또 우리에게 선물을 해줄지 엄청 기대를 해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고님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바이솔들 제가 이름이랑 이렇게 올려놓아 봤답니다. 아이들 한번 보시고 또 예쁜 아이들 한번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영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